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네.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그죠. 2018년도 사고를 하나 쳤네요. 그렇죠. 리미티드 에디션 Z 시리즈 네. 특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임모탈 레콜 네.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Made in USA. 일단 달리면 가격이 올라가죠. 네. 뭐 자재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건비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인건비 올라갑니다. 네. 이 USA 공장에서 그 USA 사람들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일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연구 자체가 뭐 USA에서 됐다라는 네, 얘기죠. 뭐 거기에 뭐 중점을 좀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이 부정할 수 없이 뭐 일단 이 락 사운드의 본토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친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USM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놀라운 퀄리티로 전 세계 뮤지션을 사로잡은 리미티드 에디션 네. 시리즈입니다. 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이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작죠. 이 제이로켓 오디오스 오피셜에 따르면 이들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완벽한 컨트롤을 갖춘 빈티지 스타일의 에코를 만들기를 원했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임모탈 에코를 생산해냈습니다. 네네. 모든 아날로그 드라이 시그널과 따뜻한 반복으로 임모탈 에코는 중독성을 갖추고 있고요. 수많은 내시빌 투어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네. 사운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사운드와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이 제품을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컴팩트하니까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리만 좋다면 그렇죠. 잘 나갈 것 같아요. 요만해요. 호각 두 마디. 이런 추세였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3년, 3년 정도 됐나? 사이즈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펙터들이. 아, 그 좀 그 개들이 좀 출발이 됐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뭐가 앞이고 뒤인지 모르겠는데 네. 작은 페달이 나오다 중국에서 이제 무어가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무어가 갑자기 나오면서 걔들이 그냥 작은 걸로 가자. 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바네즈에서도 작은 사이즈로 나오기 시작했고 맞아요.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작은 페달 그리고 심지어 와우도 그렇죠. 작게 나오고 맞아요. 고충을 아는 거죠. 무거운 그쵸. 거에 대한. 이 제이로켓 오디오스가 시기적으로 좀 늦긴 했지만 뛰어들었어요. 네. 워낙 이 퀄리티를 보증받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네.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컨트롤부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네. 제공을 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를 하고요. 네. 리피트, 딜레이의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네. 톤, 이펙트의 톤을 그렇죠. 조절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사운드 간단하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부터. 네, 기대됩니다. 네. 자연스럽네요. 뉘앙스도 잘 살리고요. 그러네요. 오, 일단은 저희가 리핏을 많이.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러네요.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해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딜레이 타임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네. 적인 페달이네요. 리버브랑 한번 네. 뭐 순서가 좀 네. 반대긴 하지만 네. 오,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작잖아요. 그렇죠. 그 페달보드 빈 자리에 뭐 하나 부담 없이 너무... 이렇게 올릴 수가 네네. 있는 스타일에. 원래 또 제이로켓 자체가 원래 좀 작았어요. 그죠? 다른 페달보다 조금 작았는데 네. 위아래도 줄고 네. 양옆으로도 줄고. 네. 근데 싸고 소리 날 거 나고. 그렇죠. 무언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작은 사이즈의 이펙터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색깔도 확실하고 이 특유의 제이로켓 오디오스의 특유의 빈티지함과 성향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제이로켓이 잘 만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은총 씨께서 네. 인모탈 에코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하나쯤은 사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벌써 한 주 편인가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정말 부담 없이 페달을 위에다가 올릴 수 있고, 이 Z 시리즈 모든 설명,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꼭 있었어요. 보드 위에 올리기 쉽다. 컴팩트하다.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의 특징에 지나지 않고 이 사이즈와 상관없이 이 사운드 자체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사운드를 잘 살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 네. 높은 점수를 줄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저도 뭐 그냥 뭐 한줄평으로 바로 갈까요? 네. 네네. 작아져서 우리는 생각할 게 적어졌다로 갈게요. 그러니까 뭐그 말이 그 말인데 보드를 봤어요. 뭐 내가 좀더 올리고 싶은 건 이제 기성제품 도저히 이제 올릴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드 그 사이 보면 좀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틈에 올릴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밸브 이 얘를 밟을 수만 이렇게 높이 조절만 밑에 뭘좀 깔아줘서 좀 올라오게 해줘서 밟게만 해줄 네네. 수만 있으면 충분히 이 활용도도 높고요. 그리고 뭐 아까 소리 나쁘지 않고 그렇죠. 뭐 나올 거다 나오고 뭐 필요할 때 껐다 켰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보여줬지만 에코 딜레이를 왜 쓰냐? 뭐 에코 리버브를 왜 쓰냐? 네. 그 효과에 대해서 그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믹스해서 섞었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데 내 페달에 그냥 딜레이밖에 없다. 네. 리버브도 없고 그냥 딜레이 하나뿐이다. 얘랑 같이 그렇죠. 믹스했으면 뭐아 으아 으아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저희가 이전에 리뷰했던 에코섹스 위에 올려도 될것 아, 같아요. 그 위에다 올려도 그러네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 그 사운드가 이제 너무 확고정. 컸어.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맵지는 않지만 맛있는 작은 고추.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게 뭐냐면, 이 에코, 그리고 이 특유의 이 목적성이 있게 만든, 그리고 항상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을 보면 색깔은 확실하지만 모든 걸다 주진 않아요. 네. 때문에 매콤한 맛은 없었지만 자주 찾게 되고 네. 자주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의 작은 사이즈의 네. 페달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저희가 점수를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8.6, 8.5. 네. 네. 점수를 높게 받아갑니다. 네. 0.1점이 사이즈 때문에 더 주신 건가요? 아예 맞습니다. 근데 뭐그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도 좀 반영하고 싶고 네.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천을 한다면 어떻게 내가 페달을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네. 해요. 근데 개인 취향적인 것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긴 한데 그뭐 아직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페달이 작아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숙제도 있다. 그쵸,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숙제로 생각하고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네. Z 시리즈를 계속해서 리뷰를 할 겁니다. 네네. 평소에 작은 사이즈의 이펙터, 아니면은, 합리적인 가격의 이펙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네. 분들이라면 이번 특집을 주목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